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존버왕님의 종목 갈까요? 효성TNC. 이거 계속 사모으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매수가는 37만 1000원대, 그리고 5%세요. 37만 6천원 나와가지고 수익권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뭐 하나 가실 계획이신가 봅니다. 다음 주나, 좀 시기 봐가지고 더 담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주식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 기간이 꽤 긴데요. 네, 내년까지나 네, 이 종목을 보유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점에 잡으셨어요. 거의 뭐 신적화 라인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담은 없으신 상황이어가지고 이 타이밍에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게 잘 주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전문가님. 계속 비중을 모아 나가도 되는 주식인지 같이 좀 판단해 주세요. 지난해 2021년도에 가장 히트를 쳤던 그룹이 효성그룹이죠. 아마 효성그룹이 지금 분할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적이 없을 거예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죠. 효성 TNC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효성그룹주가 주가 탄력이 워낙 컸었습니다. 분할로 인해 가지고 가장 지난해 히트를 쳤던 기업이 효성그룹인데,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효성그룹주가요, 주가가 분할하면서 주가가 거의 고패가 된 종목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효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주가가 다 비싸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제가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볼까요? 제가 한번 이게 효성 첨단 소재가 주식도 보세요. 딱 고점 대비의 주가가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효성이 사실은 이 정도의 그런 전체적인 분할한 기업의 시가 총액 합치게 되면 상당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좀더 이어진다고 봐요. 이 상태로 주가가 저는 리바운딩이 나오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이게 이제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에서 보세요. 이게 지금 주봉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은 121일 이팽샘 이탈한 상태죠. 지금 어떤 상을 보면,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종목 보시면요, 이게 지금 카카오잖아요. 카카오가 주가가 여러분들 이게 워낙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지만, 이거 바닥을 다리려면 한참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카카오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 주가 아래쪽으로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야 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네이버도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 주가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도 성장주 주가가 반등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NC소프트 주가 보세요. 워낙 많이 빠져도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주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앞으로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NC소프트나,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나, 이게 나와 있는 카카오나, 이게 나와 있는 효성 TNC나, 이게 나와 있는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성장주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앞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보시면은 현대 미포조선 같은 종목도 보세요. 이런 종목은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현대 미포조선이에요. 주가 안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주가도 안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S올 같은 이런 종목도 주가가 전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효성 TNC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7만 1000원이면 5%면은 저는 한번 매도하시고요. 지금 전혀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37만 원에 샀으면 지금도 수익이 나 있잖아요. 저는 매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앞에서 제가 종목을, 많은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종목으로 저는 교체하는 전략이 옳다고 봐요. 지금 자리 효성 TNC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 종목 가지고 저는
단기나 또는 중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한번 매도하시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로 한번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 종목까지 손실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매도하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